야 결국엔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는구나. 다시 내가 정재를 정재의 결혼식 때도 1,000만 원 쏜다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너의 결혼은 진짜 장난 아니고 찐으로. 찐으로? 찐으로? 진짜. 야 벌써 새벽 3시다. 진짜 3시야? 어. 대박이다. PD는 누가 밖에서 이거 같이 할 거예요? 어. 피디들 모이세요. 자, 김우진 PD. 출연자 모드. 출연자잖아. 출연자 모드야, 출연자 모드. 아직 하나 때릴래? 먹을까? 먹고 갈까? 나 먹는 거 아닌데 우리 조금씩 들어가서 자도 돼? 아, 뭐라고? 다시 한번 얘기해 봐. 들어가서 자도 되냐고. 아, 더 크게 얘기해 봐. 씨발. 아니, 귀가 안 들려서 그래. 안주에놓고 맥주 한 잔씩 하자. 아, 개좋아. 근데 씨발. 잘 들리다. 잘 자고. 어, 들어가고. 우리 친구들 잘 자고. 그래 그래. 우와, 야 식냄새 뭐야? 어, 냄새 난다 진짜. 우리 맛있게 먹고 잘게. 야 우리 야식 먹을 때 나와서 리액션 하는 컷 하나 따긴 해야 돼. 야식 먹는데 리액션 우리가 왜 해? 먹은 사람이 해야지. 와 낙지볶음 미쳤다. 와. 곰돌바닥 미쳤다. 어, 좀 춥네. 그니까. 좋다. 어우, 좋다. 아, 맛있다. 진짜 너무 낭만적인데? 맥주 한 입만 줘. 왜 이렇게 시원해? 엄청 시원해. 근데 진짜 너무 와, 좋아. 이런 게 낭만이지. 앉아 앉아 앉아. 아! 그럼 맥주 한 캔 가져와서 여기 앉아. 그래, 한 캔 가져와. 진짜 3시 반에 이게 말이 되냐? 야 근데 시골에 좀 적응이 돼서 좀 좋지 않냐? 응, 나 좋아. 진짜 좋아. 그치? 추웠다 없다가. 난 처음에 왔을 때는 시골 솔직히 좀 너무 불편했거든? 솔직히? 응. 그리고 뭐 핸드폰도 못 쓰고. 그리고 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. 화장실을 이제 한 명밖에 못 쓰니까 빨리 씻어. 씻으려고 빨리 일어나. 맞아. 어. 나는 안 씻어. 타이밍 놓치고. 난 과감하게 안 씻어버려. 근데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아. 이걸 진짜 건강해지는 게 누우면 자잖아. 맞아. 맞아. 불면증. 진짜. 1분 안에 자는 것 같아. 전부 다. 어 근데 나 나 좀 시골 좀 생각날 것 같아. 서울 가면. 또 자 그러면. 왜? 또 자. 다음에는 지금 속세잖아. 다음에 힐링 여행으로 가자. 힐링? 힐링? 어, 존나 좋은데. 뭐 약간 바다. 호텔. 오. 앞에. 오, 대박!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야, 안에 자는 연기 하는 거냐, 혹시? 야, 이 새끼야! 자다 깨놓고 안 잔 척 하는 거지. 아 왜 왜 여기 자야 돼 이제. 분량 안 뽑을 거야? 응. 넌 내일 나한테 혼나야 되겠다. 안 되겠다. 너 아까부터 태도가 매, 너무 불량했어. 내일 나랑 상담 있다. 어, 내일 얘기하래. 쟤 귀여워. 귀여워. 야 우순아. 응. 다른 컷 찍는 거야? 아무래도 뭐. 어 정말 개웃기다. 아무래도 유진님 제가 내일 생파해 줄게요. 내일 제가 초코파에서 왔거든요. 자고 일어나서 들어가고. 안주 필요해요? 내가 아까 생일선물 쌌거든. 뭐? 아 그래? 응? 얼마 쌌어? 안주 인형 아니겠지? 아 설마 니 또 베개 사오지? 설마 인형 아니겠지? 베개랑 너 초승 케이크 사오지? 그건 아니겠지? 근데 단골석 야 너는 근데 진짜 VIP들 내가 그냥 내 생일선물에 클라스가 있어. VIP들 보통은 잘 안 챙겨 귀찮아서. 내 챙긴다 하면 이제 그래도 나랑 친한 사람들이야. 측근들 응 이제 50cm짜리 베개 하나씩 이제 쏴. 50cm짜리 지금 베개 있어. 3만원짜리 가성비 개쩔어. 좋아. 남자든 여자든 다 핑크색으로 통일해서 줘. 그 다음에 이제 최최 측근 뭐 이런 애들은 거기에 투썸 케이크 하나 밀어넣어. 투썸 케이크 밀어넣어.
5만원까지 아 5만원 넘게 한 그 정도 쓰고 이제 진짜 뭐 이제 좀 돈으로 쇼부봐야 되는 귀찮은 친구들 네. 예를 들면 김우순 1년에 한 10만원씩 쏴 그냥 오 최고지 어. 아 되게 좋다 그치 진짜 좋다 이게 뭔가 도란도란 뭔가 진짜 이게 좋다 이게 좋을 테니까 아 여기서 그림도 진짜 예쁘게 나와요 아 그래요? 이렇게 어 진짜 예쁘네 진짜 귀엽게 나와 예쁘다 쌩얼이잖아 근데 저거 아 멀리서 보니까 예쁜 거지 가까이서는 되게 싫으실 텐데 괜찮아 내가 정재를 정재의 결혼식 때도 1,000만 원 쏜다 나는 결혼 거짓말이야 1,000만 원 너무 센 거 나 결혼하면 얼마 줄까? 30만 원? 나는 일단 사회 사회는 다 주겠지 사회는 다 주지 왜냐면 기둥이 또 기깔나기 또 재밌잖아 그럼 사회를 졸라 짓궂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보통 결혼식 사회를 하면은 결혼식 사회에 특징이 있어 어 결혼식은 뭐니 뭐니 해도 신부의 날이야 신랑의 날이 아니야 신랑은 그냥 하나의 이벤트지 결혼식은 이 세상에서 신부가 제일 이뻐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? 그래서 난 신부를 절대 안 건드려 어 그래? 어 진짜? 절대 안 괴롭혀 무조건 신랑만 괴롭혀 그리고 신부는 계속 띄워주지 아 이쁘다 그러고 막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내 결혼식 때도 그럴 거야? 그니 조지는 거지 이제 너 신랑 신부가 바뀌었다고 보면 너 푸시업 준비해야 돼 내가? 왜 이랬어 이거? 신랑이 막 코끼리 돌고 가가지고 막 신부한테 가서 뽀뽀하고 막 이런 거 있거든? 근데 너는 웨딩드레스 입고 이제 코끼리 도는 거야 아 이 새끼 졸라 룰레 시킨 거 같아 어, 뒤에서 이제 주도하는 사람 이제 그거 들고 죽어나는 거야 이제 아 개웃겨 우리도 한두 명씩 가잖아 주변이 너가 제일 먼저 갈 것 같아 한 내 예상에 한 진짜 장난 아니고 찐으로 진짜 한 2년 안에 간다고 본다 미연한. 너의 결혼은 회사의 안정의 여부에 따라 달려있을 것 같아 만약에 안정적이면? 안정적이면 좀 스무스하게 갈 것 같고 좀 불안해 만약에 회사가 힘들어 그럼 이제 왜냐면 정재월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어 예, 사랑의 힘만으로는 안 돼 맞아 형성 언제 결혼할 거야? 나는 내 스스로가 조금 성숙해졌다고 느껴질 것 같아 아 멀었구나 난 45살? 아니 예순? 예순 때 선글라스 끼고 쌍욕하고 있을 것 같아 황혼 결혼? 길거리에서 황혼 결혼 갈게 황혼 결혼식 좋다 아니다 100세? 뭐해 니가 왜 나한테 그래 가자 잠깐 피디들 밥 안 먹었잖아 아까 떡볶이 이후로 처음이야 배고프겠네 괜찮아 저녁을 뭘 먹었어야 됐네 새벽 3시 4시인데 이게 PD들 중에서 나와 견줄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? 실력과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나와 이제 투닥투닥 걸 수 있는 아 근데 나 솔직히 그런 사람 안 나타날 것 같아 이재승이 이제 그렇게 돼야지 아니 근데 그치 왜냐면 봐봐 출연진 밥은 내가 챙길 수 밖에 없단 말이야 왜냐면 내가 출연진이니까 근데 PD들 굶어 뭔가 나한테 피디들의 뭔가 피디들이 이런 것들이 힘들다 상황을 저한테 말할 수 있는 아니 왜냐면 난 피디의 입장이 아니니까 그래도 출연진의 입장이니까 피디들 이것 때문에 힘들다 피디들 지금 밥 먹어야 된다 지금 빨리 피디를 안 해주면 우리 또 당신 때문에 밤새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쫙쫙 이렇게 싸줘야 되는데 아 나 근데 이 상황을 아는 나로서 너무 재승님은 여러 번 말하러 온 것 같은데? 그때마다 고객이 나도 좀 쉬어야지 사람이야 아니 나도 사람이잖아 나도 사람이잖아 나라는 사람도 니 좀 알아서 해봐 나라는 사람도 좀 쉬어야 될 거야 나도 좀 쉬자 내가 존나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? 최악인데 그럼 이재승이 딴 PD한테 가갖고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 나 들었어 사실 아 진짜? 재승님이 저기 앉아서 유정님한테 저라는 사람도 휴식 거취하는 게 뭔지 알아? 그럼 주윤이 형이 하는 대답이 과간이야 그래 좋은 거 하나 배워갑니다 좋은 거 하나 배워가요 재승님은 뭐 하시던 분이에요? 뭐 하시던 아니요 범죄 한번 저질르고 범죄 한번 저질러서 그렇죠 어두운 세계에 잠깐 발 담갔다가 구치소 갔다 왔어? 아니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어느 정도의 어둠이지? 진짜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면전에 대고 그런 얘기 하는 어느 정도의 어둠이지? 몇 프로? 진짜 심각했지 진짜로? 하여튼 어둠의 세계에 잠깐 발 담갔다가 이제 집에서
사회부종자처럼 은둔 생활을 했지. 1년 정도 은둔 생활을 해. 사람들 막 진짜인 줄 알아요. 아 진짜잖아 진짜잖아. 머리 막 여기까지 질러가지고 은둔 생활을 해. 어 그러다가 핫도그 스튜디오를 보고 이제 자기가 너무 재밌었대. 스튜디오? 어. 네. 하여튼 그리 그렇게 해서 면접을 딱 왔지. 웬 뺀질 뺀질하게 생긴 친구가 정장을 입고 딱 왔어. 아 정장 입고 오셨어? 어. 근데 진짜 웃긴 게 이제 면접을 보면 이제 사람이 머리가 있으면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을 하고 말을 할 텐데 머리가 있어. 자기의 그동안의 어두운 범죄의 사실을 다 얘기하는 거야. 나는 솔직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신념을 아... 가지고 온 거야. 근데 그럼 나랑 유부 사장님 되면 쟤 뭐 하는 애일까 싶었지. 근데 사실은 떨어뜨릴 가능성이 한 80% 있었어. 근데 이제 난이 좀 사람을 믿어보고 싶은 성향이 좀 있어서 그래 한번 테스트 영상이라도 주고 시켜봅시다. 그래 뭐 그 정도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. 근데 테스트 영상을 내가 딱 보니까 존나 잘한 거야. 진짜? 그래서 유부사장님 이제 당신 합격이다 라고 했는데 이재생이 엄청 간절했거든 면접 때. 근데 갑자기 유럽 여행을 좀 갔다 와도 되겠냐. 그러니까 와, 봐봐 생각해봐. 테스트 영상 빼고는 빵점이야 모든 모든 태도가. 면접 때 자기 어두운 과거 얘기했다가 붙여주시면 무슨 목숨을 걸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면접 보더니 아 유럽 여행 간다는 얘기를 왜 해? 얼마나 제가 뭐 평소에 걸 빨리 정리하고 이제 이때부터 출근 가능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거든. 근데 유럽 여행을 너무 뭐 솔직한 거 아니에요? 가지 말라면 안 가겠습니다 약간 이래. 그러면 누가 가지 말라 그래? 와 진짜 그래서 연부사장님이 진짜 실제로 나한테 그 말을 했어. 딱 이 어디 그런데 얘 좀 이상한 애인 것 같아. 얘 좀 이상한 애인 것 같아. 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야? 아 너무 솔직했던 것 같아. 인정 인정. 아 나 호떡이 보고 이재성 우는 거 보고 진짜 웃겨 죽을 뻔했네. 어, 진짜 울었어요? 아니 이렇게. 아 진짜 울었다니까? 진짜 울었지. 응, 진짜 그거 찍었어. 왜 울어? 뭐야? 왜 울어? 눈을 찍어야겠구만. 재능적인 피드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. 왜 우나요? 배고픈 거 있어. 왜 울었어요? 너무 마음이 아파. 누가 마음 아팠어요? 아주머니가 유기견이라는 얘기를 딱 해버리니까 아~ 그냥 내 강아지가 철창 안에 있는 느낌 딱 맞아. 드는 거예요. 근데 나 호떡이 처음 나올 때 나 나올 때 좀 슬펐어. 나 울었는데 아무도 나 안 찍더라. 나 레알 울었거든? 나 아무도 안 찍더라. 들어와. 나무는 아, 존나 울면 존나 계획적이고 이렇게. 존나 계산적이다. 아니 너무 가식적이야. 눈물 닦으면 생각했지. 아 아깝다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닦은 거지. 좀 아까웠어. 몇 시에요? 5시. 왜? 4시 57분. 야 이제 어떻게 깔끔하게 이제 맥주 딱 치우고 네 들어가서 현수랑 같이 대화의 시간 한번 가져보자. 네 같이 자자. 딱 깔끔하게 10분의 대화로 불태울게. 오케이. 오케이, 내가 가운데 누울게. 너네 너무 물나네. 오, 좋다. 좋지. 오! 야, 현수야. 너가 저기, 절로 가. 내가 가운데 누는 게 나아. 싫어, 내가 가운데 누울 거야. 너네 둘이 너무 물나네. 너 질투해? 너네 물나네. 일로와. 너 질투나서 그렇지. 뭐? 그냥 해? 그냥 해? 싫대요. 가운데 하고 싶어? 왜 굳이 가운데를 하고 싶어 하지? 뭐? 현수야. 아, 현수야 근데 좋지? 좋아. 날씨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. 근데 너네 양치 안 해? 응? 뭐 두 시간 후면 일어나는데 왜? 낮잠이지 뭐. 네. 얘들아. 왜? 너네는 유튜버로서 뭐가 제일 힘드니? 가식 떨지 말고 그냥 얘기해봐. 솔직하게. 나는 사실 그냥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한테
말을 못하겠는 거. 뭔가 공감이나 이해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. 그냥 기본적으로 그게 깔려 있으니까. 말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.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어려운 뭔가 그런 고충이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질문이 뭐였지? 그게 잤다. 아니야. 뭐라고? 야. 아니 질문이 뭐였어? 아니. 야. 들어가서 자 이제. 아니야. 아니 왜냐면 이게 좀 약간 영혼과 나 다음 할 수 있어. 감정을 실어야 되는데 나 실어볼게.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해줘. 마지막 질문? 좀 감정적이고. 현서는 슬픔을 담으신 너네들은 회사에 제일 바라는 게 뭐야? 제일 바라는 게 나는 얼음 기계 좀 있었으면 좋겠어. 예이씨 엠병. 아니 얼음 셀프로 얼려가지고 하는 거 너무 불편해. 그래. 그래서 내부에 카페테리아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. 그래. PC방도 차려달라 그러고 PC방은 컴퓨터로 할 수 있어. 룸카페도 차려달라 그러고 다 해. 침대도 놔달라고 하지. 침대 좋다. 그래. 하늘 봐봐 지금 밝아졌어. 와 진짜 밝아졌어. 갓데미. 아유 잘 자라. 와 지 할 말 쏙 하고 쏙 빠져버리는 클래스 레전드고. 괜찮아 잘 됐으면 좋겠어. 끝까지 야무지게. 나 잘게. 야 다 굴겠다. 아 한 시간 후에 보자. 존나 부럽다 근데 쟤. 개 부럽다 진짜. 거 존나 뜨끈뜨끈하고. 어디 있어? 야 닥쳐 이씨. 자라. 잘 자 제이야. 잘 자기 너와. 오랜만에 동침이네. 그래 좋다. 좋다니까. 아 오늘부터 하실 것 같아. 솔직히 좋았지? 별로였지? 아니야 진짜 좋았어. 나 진짜 잘했어. 야, 거의 훨씬 좋지? 아니 온도가 어때? 따뜻하지. 뭐야? 야, 지금 왜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은데? 대화가 안 통해. 참고로 강제는 벌써 잠들었어. 그러면서 그 잠드는 순간까지 뭐라는지 알아? 몰라. 저기 좋았어. 아 진짜 좋긴 좋았어. 오늘도 저기서 잘까? 아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더 좋아.